평창 강을 따라 펼쳐진 드넓은 꽃밭에 천만송이 백일홍이 활짝 피었습니다. 색색의 백일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모두들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손주들 손을 잡고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에는 웃음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시나마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시간이 좋네요. 나와 보니까 공기도 좋고 꽃도 잘 키워놓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궂은 날씨 탓에 축제는 취소됐지만 평창 봉평 메밀꽃밭에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밭을 걸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봅니다. 꽃밭을 가로지르는 깡통 열차도 인기 만점입니다. 추석의 전통놀이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가 최근에 없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마스크도 살짝씩 벗었다가 이렇게 놀 수 있어서 좋았지. 강원도 동해안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모래놀이를 하고 바닷물에 발도 담가봅니다. 25도를 웃도는 다소 더운 날씨에 관광객들은 백사장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3년 만에 시댁에 가서 식구들 만나니까 가족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또 바닷가 오니까 마음도 시원하고 속도 뻥 뚫리고 속이 시원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너무 좋아요. 고향에서 명절을 보내고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차량에 행락 차량까지 몰리면서 강원도 내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곳곳에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